요새는 제가 이전에 작년에 하던 것보다 사이즈를 더 키워서 매매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원래 금액을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았어요. 매매를 할 때. 네네. 제가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500리그를 나갔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22년도 말일 거예요. 그게 아마.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23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저도 억대로 트레이딩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몇 억으로 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말, 이제 23년 말에 보니까는 또 몇십억으로 매매를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 같은 경우에 막 몇십억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큰 이제 이벤트가 나올 때 그렇게 하고, 요새 평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진입을 한다 싶으면 이제 한 10억대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항상 이제 모두가 다 비슷하게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매매하는 영상들을 몇 개를 봤거든요. 종목 선정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매수 매도를 잘하는 거하고 종목을 고르는 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종목 선정이라는 게 정말 올라가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는 당연한데, 또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은 뭐 거래대금이 많고, 막 뉴스 있고, 사람들의 관심 받는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저는 이제 호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당연시 하면서 호가를 볼 때도 일단은, 호가가 뭐 탄탄한지 막 체결 속도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매매 몇번 하다 보면은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좀잘 올라가는 종목이겠구나 싶은 것들이 나와요. 체결 속도가 뭐 감이 안 잡히신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그 빠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장 속도 알기 쉬울 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거든요. 창을 보시면은 금방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거를 모두가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돌파 자리에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돌파가 되는데, 그래서 돌파를 하고 나서도 계속 봐야 되거든요. 이게 스캘핑을 한다고 해도 이게 딱 매수할 때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큰 물량들 들어올 때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수 호가가 뭐 들어와 준다거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막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방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호가를 봐야 되거든요, 계속. 근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거는 우선은 가장 제일 알기 쉬운 게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죠. 저는 호가창 위주로 보는데 사실 전 차트보다 호가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매매할 때 기준이 그 호가 보면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패턴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향성이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랑 분할로 매매하는 거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체결 속도 빠른 종목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계속 사고 팔고 해요. 맞아요. 프로그램이 특정 조건이 있어야 돌아가는 건데 걔네도 고점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찌됐건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짜 있을 건데 그러면 계속 사고 팔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저점 고점 다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참고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호가라는 게 정말 정형화시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대충 이제 모양새가 좀 이런 경우가 많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올라갔던 적이 안 올라간 때보다 좀 많다 경우가 그때를 이제 기억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종목 예시로 들면은 이게 차트상 돌파 자리가 나온다 해도 그냥 몇명 개인들끼리도 순간적으로는 뚫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운 좋게 그 다음까지도 개인들이 받아줘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엔 그냥 도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될 종목을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 안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안 그런 종목들이 훨씬 많거든요.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원래는 이제 내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들은 피해야겠다 이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기준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돌파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올라갈지 아닐지는
그것도 확률적인 거라 보고 확인을 해서야 저도 알수 있어요, 그거는. 기준은 사실 저도 남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한 중요한 자리들, 그걸 깨냐 안 깨냐. 근데 이게 또 깨고 중요한 나서도 또 자리들. 올라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새. 요즘에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방어가 좀잘 되나, 주가 방어가. 주가 그거를 좀 방어가 잘 많이 되나? 보는, 네네. 저는 그것도 솔직히 추세라고 하기도 그런 게, 저는 어찌됐건 모든 판단은 다 호가를 보고 해서, 아무래도 그 이제 호가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이제 큰 물량들, 확실히 그거를 살 네. 때뿐만 아니라 팔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거를 다좀큰 것들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요새는 시가총액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몇 조짜리도 호가가 막 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딱히 네. 정해두기보다 다른 호가들에 비해서 좀 많은 정도? 이제 위로 아래로 10개씩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별한 것들, 좀 눈으로 봐도 이제 아 얘는 좀 다르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애초에 근데 주도주라는 게 관심이 있다 보니 결국엔 걔는 호가가 가벼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호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예를 들면 이제 특별한 가격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보통 막 2만 원 그런 게 경우? 그런 데서는 확실히 다른 자리들보다는 물량이 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를 되게 잘 봐요. 제일 중요한 건 체결 속도가 아무래도 엄청 빨라야 돼요. 호가가 위아래로 10개다 보니까 모든 걸 보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그 설정을 해놓으셨나요? 큰 물량을 보려고 1억 이상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저도 그거를 봐야 되니까 그거를 해놨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많이 해요. 정말 그냥 딱 눈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빨간 색깔을 딱. 그다음에 또 매수 호가가 또 중요해요. 또 생각보다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보다 보면은 매도 호가는 엄청 많은 거에 비해 매수 호가가 비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올라가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매수 호가가 적고 막 매도 호가가 두꺼우니까 아, 이거 올라가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또 매수 호가가 저는 어느 정도는 무조건 받쳐 있어야 매매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네,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들 해요. 왜냐면 올라가기도 올라가니까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팔 수도 없고 떨어지면은 엄청 떨어지거든요. 비어 있어서. 호가상으로는 사실 저는 딱 중점적으로 보는 게이세 개여가지고. 그럼 반대로 네. 매수가 꽉차 있고 매도가가 비어 있어요. 딱 말씀드리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상황이 정말 좋아요. 보통 이제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매도 호가가 저도 당연히 매수 호가보다는 좀 많은 상태여야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걸 매수를 하겠다고 하고 매수를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나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내가 이미 산 상황이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대로 매도 호가는 적어줘야 되고 매수 호가는 많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그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가가 매도 호가를 먹어버리면 결국엔 매도 호가가 비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먹으면. 근데 그 먹어주면서 이제 비워진 자리를 반대로 매수 호가가 채워주면은 그럼 거기에다 대고 또그 다음 사람들이 그 위에는 매도 호가를 먹으면서 또 매수 호가가 쌓여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먹기 쉬워. 이게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올라가는 건또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아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구나를 딱알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어려운 상황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이제 좀 등락폭이 위아래로 심한 종목들이거나 매수 호가가 좀 비어 있는 것들. 제가 뭐 속도가 좀 느리다고 이렇게 기준에 안 맞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에 좀 힘들게 올라가죠. 먹기가 힘들어요. 프로그램 창을 제가 보긴 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해서 막 올라가고 나갔다 해서 내려가고 이런 걸로 보진 않거든요, 제가. 아, 이 종목은 좀 프로그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를 이제 보면은 아, 얘는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관여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자기 매매 기준에 안 맞으면 결국에 수익을 못 내요. 네, 그러면은 정말 막 눈치 싸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 솔직히 매매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생각에 따라 되게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이제 스캘핑 매매에서는 프로그램이 관념을 조금 매매하기 힘들다, 딱 그런 거죠. 제가 원래 항상 추구하던 게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였잖아요. 매매 방식은 똑같은데 나눠서 뭐몇 번에 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팔 때도 나눠서 판다거나 이렇게 또 바뀐 거죠. 사실 몇십억 정말 막
그렇게는 한 번에는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호가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좀큰 종목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가가 두껍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에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호가 뭐 위아래로 다 두꺼우면 좋죠,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게 호가가 두꺼우면은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긴 한게 맞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건 호가가 두꺼워도. 2000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방정이 되게 좋아요, 2000이. 파리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0 창보다 더 간단화돼 있으니까 더 세밀한 부분에서는 사실 딸리는 것 같아요, 파리파리가. 저는 뭐 마우스 이런 거 클릭 더 빨리 하고 그럴 자신 있으면은 2000이 더 매매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 정정. 이게 아무래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자기 기준에 딱 뭐가 왔을 때 매수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눈으로 보고 나서 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하고 또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정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파리파리랑 또 비교해야 될게 지금 제가 쓰는 이 창은 클릭을 해두면 가격이 고정이 돼요. 정정을 가격이. 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만 원짜리 종목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제 놓친 거죠. 만 원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하는 가격에 딱 찍으면은 그 가격으로 이제 정정 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9,900원으로 딱 찍어놓고 그럼 이제 그 상황을 또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대응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정했던 9,900원으로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파리파리 창 같은 경우 자기가 손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호가에 따라 정정 가격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왜냐면 잘못 눌러버리면은 더군다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선 정말 같은 찰나의 순간에도 그 수익률이 확 갈리거든요. 저는 그걸 또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정정이 좀큰것 같아요. 제 약점을 빨리 인정을 하고 내 그거를 피할 약점을. 수 있게 계속 새겨야 되고 제 약점은 그거죠. 정말 올라가는 것들은 다 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근데 이게 되려면은 수익을 잘 보다가도 다시 또 손실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노력을 많이 해서 잘 해지게끔 해야 되고 수익 내기 힘든 거는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연습을 해서 다 해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공부를 해서 하려고 선택을 한 거고 아예 회피해버린다는 기보다는 손실을 보더라도 익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평소와 다르게 막 다른 매매를 해서 깡통을 차더라도 원래 하던 매매는 확실히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다시 벌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나타내면은 확실히 그 기준이 자기가 진입한 본전? 그 가격?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입을 해서 돌파를 하더라도 자기 단가까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익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심리상 안 팔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버티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심리상으로 정안 되겠으면은 그좀 나와 있는 자기 딱 단가 그 기준을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나오고 근데 그게 또 어쨌든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수익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갈 줄 알고 그 팔지 않고 있다가 밑에서 파는 경우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더 많아요. 왜냐면 호가를 어쨌든 매도 물량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냥 본전에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한 2, 3% 위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저 근데 한번 제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크니까는 어쨌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호가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한번 크게 딱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하루에 3, 40개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같은 종목의 중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은 사실 몇개안 된다. 네네. 그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이제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끊어내고, 아니 본전에 나온다거나. 그래서 요새는 종목 수도 잘 없어요, 예전에 비해. 그래서 이제 한 종목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최근에 제가 이전에 솔직히 스타일이 살짝 바뀐 게 조금이라도 안 가면 바로 팔아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 소액일 때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가능하거든요. 큰 금액 굴리시는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은 왜냐면 근데 그만큼 솔직히 더그 뭐라 해야 되지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가가 더 영향이 끼치니까는. 그래서 사실 호가 하나하나를 기준점으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냥 흐름 자체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크면 클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뚫어준 자리, 그게 꼭 자기 단가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장대 양봉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제가 진입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의 기준인 거지 그 장대 양봉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방식 오히려 좀 그런 흐름 큰틀 안에서 손절을 잡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팔고는 싶은데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것도 매수할 경우는 일단은 제가 무조건 호가를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할 금액을 설정을 해요. 보통은 한 두세 호가 먹을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저는 처음에 진입을 하고 나서 예수금이 남으니까 전체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한번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아 얘는 좀더 가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연속으로 보통은 이제 좀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양봉을 뽑으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분할 느낌으로다가 처음에 샀던 거 말고 나머지 이제 더 사는 거죠. 위로 긁으면서. 근데 그만큼 그거는 이제 좀 확신이 되게 커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그게 안 좋은 게 위로 저는 보통 두 번째 살 때가 오히려 더큰 경우가 많아요. 호가가 처음엔 비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크게 진입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되게 정말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이제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체결 속도, 시장의 관심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사실 말로 하기가 되게 정말 힘들어요. 머릿속으론 제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거를 표현하기가 파는 것도 사실 기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진입했을 때 어쨌든 이제 주가가 계단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딱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양봉이 뜨고 이제 수익을 보는 와중에도 다음 관문인 거죠, 사실. 또 이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냐 마냐가. 위아래로 가면서 또 다음에 또 양봉이 또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못 가면 이제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의 그 주가 거기 최고점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못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엔 어쨌든 고점이 올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했던 때가 딱 끝점이구나. 이제 다음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거를. 자금의 문제보다는 항상 갖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식을 떠나서라도 제가 생각한 게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열심히 해야 잘해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한다고 뭐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강의를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그거는 결국에는 보고 나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모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사실 진심이 좀 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습득하기도 오히려 더 어려워. 왜냐면 제가 이미 내 안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들이밀면은 그렇죠. 안안 들어오죠? 들어와요. 네네. 지금 당장 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잘해지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주식이 사실 그런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저 다시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수익을 내는 거하고 수익을 쌓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수익을 쌓는 거,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다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